어떤 네, 신경현 선수였습니다. 2&2 오구 센터 쪽입니다. 잘 맞은 타구 중견수 잡아내지 못합니다. 공격 빠졌습니다. 타자주가 1루 돌아서 2루까지 강동우 2루까지 들어갑니다. 강동우의 2루타. 자 1구 그 정면으로 갖다 댔고 3루 확인한 이후에 타자주가 조혈이 원아웃. 2구 변하고 아 들어가기 힘들죠. 네. 타자주 처리 3루 기자 복귀했습니다. 2아웃 13개 홈런 추진행 2-3 풀카운트. 6구 센터 쪽입니다. 중견수 앞에 떨어진 한타 승루 주자 강동우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. 추진행 1타 점도치타 하마에게 1대0으로 앞서옵니다. 자 야구와 기록 경기라는 것 오른쪽으로 번져 타구입니다. 이병규 단장을 단발에 넘깁니다. 이병규 솔로 홈런. 자, 시즌 마스터리 홈런. 자, 이병규 선수가 말이죠. 상당히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, 지금 뭐 바로 걸렸거든요. 그래서 김현미 선수가 좋은 투구를 한다 하더라도,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좋은 투구를 한다 하더라도, 조심스럽게 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투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6구 잡아당깁니다. 3루 수 잡아당기 못했습니다. 이태근 1루 킥 동작. 빠르게 그 해서 던지는 그런 그 자세였습니다. 잘 맞은 타구입니다. 네. 우중간인데요. 이번에도 쭉쭉 뻗습니다. 이병규 넘어갑니다. 이병규 투런 홈런. 오늘 작은 이병규 큰 이병규 이병규 선수 두 명이서 모든 걸 해주고 있습니다. 자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엔지의 타선이 자 4회 1사 후에 이병규 선수의 솔로 홈런 그리고 이태근 선수 내안타 이병규 선수의 큰 이병규 선수의 펀지막한 네. 투런 홈런이 나옵니다. 자 아, 이것은 아마도 처음 나오는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. 한 이닝에서 3-1 확실하게 역전에 성공했고 왼쪽입니다. 자, 큰 타구인데요. 이준영 넘어갑니다. 이준영의 홈런 두 타자 연속 홈런입니다. 자 김태환 선수입니다. 네. 자 김태환 선수 홈런이군요. 네, 네, 김태환 선수인데요. 자, 이병규에 이어서 대타 김태환 선수까지 오늘 4회 초 들어서만 LG는 홈런 3개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대단하군요. 네. 볼카운트 1-3. 5-9. 높았습니다. 볼넷으로 출루합니다. 이병규. 같은 향수를 다른 사람이 뿌릴 때, 오호! 몸쪽으로 오, 높게 네. 날아왔고요. 공지로 빠진 사이에 1루 주자 2루까지 3번 타자 이태근. 굉장히 위험할 뻔 했습니다. 지금도. 무사 주자 2루가 됐고, 원볼에서 2구째. 투수 정면으로 갖다 댔습니다. 2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서 처리합니다. 원아웃 주자 스토로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난 타자들입니다. 네네. 4구 밀어때립니다. 유격수 잡았고 놓칩니다. 주자 올싱. 자 잡아당기 타고 페어볼. 3루 주자 10개 홈으로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. 김태환의 2루타 1타점 역시 1루타 한 점을 더 보태면서 이제 LG 트윈스 5-1 넉점 차로 달아납니다. 원성훈 1구 약간 먹힌 타고 좌익수 이양지 좀 짧죠. 잡았습니다. 3루 주자 리터치하지 못합니다. 아 여기서 이닝을 끝내야 됩니다. 여기서 실점을 하게 되면요. 6구 오른쪽입니다. 우익수 뒤로 갑니다. 우익수 잡았습니다. 카림 가르시아 잘로 3루 2루 7구 투수와 코스 친타하고 2루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. 박경수 오늘 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. 2구 1루 축으로 갖다 댔습니다. 투수 언더핸드 토스 길게 내주면서 타자 주자 처리 원아웃 주자 2루입니다. 5구 헛스윙 삼진입니다. 2아웃. 자 어제 4석의 9번 타자 김태군입니다.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쇼파운드 맨속으로 원핸드로 잡았고 타자도 처리합니다. 김선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. 4.53의 평균 자책점 49경기 동안 3승 1세이브 11홀드 더 줘야 되겠습니다. 오늘 102개 두구를 거의 네. 3구째였고 유격수 오지환 처리합니다. 원아웃. 이상열 선수가 어제 홀드를 추가하게 되면서 왼쪽으로 가는 타구 좌익수 이병규 기다리고 있습니다. 투아웃.
한화의 선수들 두 명이 모두 그렇습니다. 올라와 있는데요. 3진입니다. 경기 끝.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팀과 18차전. 오늘 경기 LG 트윈스의 승리로 장식이 되면서 5대1 넉점 차 승리.